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1강. 자, 6 months. 6달인데 into his sentence. sentence는 문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잘못됐네요. 자, 판결. 그 판결 이후에, 그래서 판결 보통 유죄 판결이겠죠. 6달이 되었을 때. 자, 짐 베커를 B로 쓰겠습니다. 짐 베커는 was surprised. 놀래. 지다의 수동으로 썼죠. 자, one afternoon. 하루나 오후에.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지금 시간을 나타내니까 관계부사에 지금 when으로 시작했던 거 주의하시고. 자, 그때. 자, prison warden이 교도소장. 자, 교도소장이 불렀어. 자, 베커니까 B로 쓸게요. 베커를 그의 사무실이란 말은 여기서는 교도소장의 사무실에. 자, 베커는 가졌는데 한 명의 방문자를. 그 다음 동격이죠. 자, 빌리 그램을. 자, 그래서 G로 쓸게요. 그래서 일단 B로 쓸 것인지 G로 쓸 것인지 두 개를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램이 came in 들어왔을 때, 자, 베커는 asked 물었어. him은 여기서는 그램이겠죠. 그램에게. 자, why 또 의문사. 자, he had come 대각으로 써야 돼요. 법. 이전에 여기에 왜 왔는지를 물었다. 자, to visit 방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에 또 목적어예요. 어순주의. 왜 왔는지를 방문하려고. 자, because 왜냐하면은 he는 여기서 누구냐면은 베커죠. 감옥에 있는 애가 알았기 때문에 대접속사고요. 자, any association 어떤 관계. 연상인데 여기서 관계죠. 자, with him은 여기서는 또 베커죠. 베커와 이 범죄자와의 어떤 관계가. 실제 주어는 관계가 주어이고요. 자, would tarnish. tarnish라는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죠. 근데 뒤에 보면은 그레햄의 reputation 명성. 감옥에 있는 사람이랑 명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서는 해를 끼치다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그래서도 여기서도 tarnish라는 단어 빈칸 느낌 억지로 넣으려면 어렵게 하려면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레햄은 대답했는데 대접속사고요. 자, 베커는 was his friend. 그의 친구인데 in good and in bad times. 그러면은 좋은 시절 그리고 나쁜 시절의 친구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now 지금 삽입절이고요. When things were bad. 자, things were는 여기서 뭐냐면 상황들. things가 보통 situations의 뜻으로 잘 쓰입니다. 상황들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뜻이요. 나쁠 때. 자, he는 여기서는 그램이겠죠. 그램이 would 아마도 동사원형 stand his side 그러면은 옆에 쓸 것이다. 같은 편에 설 것이다. 자, 그리고 빌리 그램은 was true 진실이었는데 to 어디에 그의 말에 그러면은 언행일치 라고 하면 됩니다. 언행일치 언행일치 일치를 했다. Man of his word 이런 게 하는 거예요 보통. 자, in time. 자, 어떤 시간이죠. 시간 내인데 뱅커의 sentence는 판결. 판결이라고 해도 여기서는 의역하자면은 판결 한 개요. 복역 기간 정도로 의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was eventually 결국. 자, 결국에 was reduced 수동으로 썼어요. 감소되었을 때. 자, to는 뭐뭐로 해요. 자, to 10 years 10년으로. 자, 그리고 when 또 시간의 부사를 썼죠. when 언제? 자, 하면 여기서는 얘가 베커였죠. 베커가 came 나왔을 때. 자, out of came out of 나왔을 때. 자, prison 감옥. 감옥을 자, on 뭐로? parole. parole 하면서 가석방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끊기보다는 이렇게 끊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자, he had는 여기서는 누구냐면 베커죠. 범죄자인 베커가. 자, had nowhere 부정어예요. 어떠한 장소도 없었는데 to stay가 앞에 나오는 where 수식하는 형용사법이죠. 머물 장소가 없었어. 자, so 그래서 자, the Graham은 아까 방문했던 친구는 자, invite 초대했어. 자, 그래서 him은 누구냐면 아까 베커죠. 베커가 자, invite는 전치사에서 to 쓴 거예요. 베커가 to stay 머물도록 with them. 그래서 당연히 뭐 그램의 가족들과 머물도록 뜻이겠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런 친구가 세상에 있을까요? 와, 이건 뭐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자, 여튼 이거 주관식 문제는 regardless of는 뭐뭐에 상관없이의 뜻이야. 자, 그러면 그의 명성에도 상관없이. 자, 빌 그레햄, 빌리 그레햄은 자, 여전히 삽입절이고요. 대접했어 뱅커를. 자, 뱅커는 뭐냐면은
who was in prison이죠. 감옥에 있던 친구를 as 자격의 로서죠. 친구로서. 그래서 빈칸에 달 수 있는 건 regardless of reputation, 그다음 prison, his friend로서. 이 정도로.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정의 눈물겨운 조커 씨를 우리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커와 그라햄 위 우정.